오늘의 네. 감동 사연의 제목은요. 진수성찬을 차려라 라는 또 제목인데요. 동생이 전화를 걸어 상의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. 가라앉은 목소리만큼 약속 장소로 가는 저의 발걸음도 무척 무거웠는데요. 동생은 눈이 팅팅 부은 채 앉아 있었고 얘기를 들어보니 부부싸움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자존심 싸움이었고 아 이거를 내가 언니로서 동생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척 좀 난감했는데요. 오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야 그냥 네가 화해하자고 먼저 얘기해봐.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생은 아우 싫어 싫어 라며 남편과 한 달 동안 밥도 서로 같이 앉아서 먹지 않는다며 울먹이며 그 답답함을 털어놓았고 한참 하소연을 들은 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나도 네 형부랑 심하게 싸우면 밥을 같이 안 먹어. 그냥 차려만 주고 다른 곳에 가 있지. 근데 말이야 네 형부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진수성찬을 차린다. 무슨 마음으로 차리는 줄 아니? 아유 진짜 당신이 나 아니면 어디서 이런 음식을 먹겠어. 이런 마음으로 아주 정성껏 차려줘. 뭐 진짜 입장을 바꿔서 나라면 자존심 상해서 수저도 안 될 텐데 야 우습게도 야 네 형부 아주 코 박고 먹는다? 이내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냐? 아유 여보 고마워 잘 먹었어 이렇게 눈구랭이처럼 말을 한다고. 그러면 나도 네 형부도 자연스럽게 풀려. 너도 이 방법을 한번 써봐. 같이 살 거면 최선을 다해봐야지 라고 제가 또 말을 해줬고요. 며칠 후 동생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. 언니 언니 너무 고마워. 진짜 언니 말대로 하니까 남편이 세상에 밥 먹다 말고 아유 진짜 나를 꽉 안더라고. 자기가 옹졸했다며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말이야. 아 저는 동생의 말에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고 제부에게 너무 고맙습니다. 서로 배려하며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둘은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. 라는 네. 오늘의 감동사연입니다. 예, 나는 진수성찬을 차려라 그래서 네. 부모님이나 네. 이런 분들한테 차려주는 거로 잠깐 소개할 때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었는데 야 저런 방법도 또 화해 방법도 있네요. 네, 너무나 현명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전 남편은 좀 약간의 좀 속으로 좀 거시기하다. 네, 그래요. 하여튼 저 지혜가 있으니까 또 언니가 네. 동생한테 또 제부한테 또 반찬으로 인해서 또 사랑에 돈독해지는 그런 감동 사연을 보내주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, 앞으로도 많은 감동 사연 저희 복지TV 전국 나눔 노래자랑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